아, 이분은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 원래 건방진 사주예요. 이분이 타고난 사주는 그 순간 끝나요. 게임 오버 끝.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신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우리 유재석님은 조상복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이분 예전에 되게 건방졌던 사주예요, 이 양반. 그랬다가 아주 제대로 한번 맞았어요. 제대로 맞아가지고선 표정관리도 그때부터 나는 자신을 버리신 사주예요. 이분 사주는 두 가지 사주입니다. 이분한테는 어려서 죽은 형제가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분 사주하고 이분이 타고난 사주하고 그분 사주하고 두 분의 사주를 갖고 살아가는 연예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초장에는 본인 사주로 살다가 괘씸죄를 맞아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죽은 형제의 사주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에서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을 팔고 살아야 되고 이분 원래 건방진 사주예요. 이분이 타고난 사주는 사람 우습게 보고 이러고 아주 그냥 꽁생원처럼 그런 사주예요. 자기 잘난 모습, 자기 잘난 모습 알고 남한테 아쉬운 이상한 뭐 험담질도 아주 들으면 욱욱하는 사주예요. 그러다가 이변이 일어난 거죠. 사주가 그러니까 뭐 음이 양이 된 시기예요. 양이 음이 된 이런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이제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죽은 사주로 살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겁니다. 향후 미래에도 꾸준하게 주상님이 도와주시던 변한 그 이미지, 죽은 사주에 죽은 자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남의 집 조상들이 다 같이 붙어서 이게 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의 어떤 가는 방향에 거기에 뭐 돌을 던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갈 겁니다. 그냥 그 분위기는 아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절대 정치에 관심을 둬선 안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뒀다간 그 순간 끝나요. 게임 오버 끝. 유재석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고 아무리 그냥 꿀이 온다 하더라도 정치는 안 됩니다. 이분은 정치하는 순간 모든 걸 잃어요. 그때는 다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이 아닌 건데 나는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사주는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젊었을 때 끝났어요. 말 못할 일이 있네. 집안에 입단속 할 일이 있네. 딱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건방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그랬다 바뀐 거예요. 자기 사주는 그때 죽었어. 없어. 지금 죽은 사주야 이거.